그걸 가지고 어디서 국정농단 판사가 와갖고 내 앞에서 그래? 이렇게 그렇죠. 못하죠, 그렇게 그러면. 못하죠. 그게 사람 타는 네, 거야. 맞습니다. 또 먼저 앞서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최유로 임성근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네. 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법관 탄핵들이 예를 많이 있더라고요. 선례가 있던데 우리는 왜 오늘에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법관들이 너무 정의로워서 그동안에 아무도 탄핵이 안 됐는지 왜 우리는 이제서야 잘못된 판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에는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곱 여덟 차례 더이 시간을 지나면 이 주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건 뭐냐면, 근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른 건 아마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다. 이거는 엘리트주의. 예, 이제 기억하실 확실히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6.19 헌정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독재. 독재 그러면 1인 장기 집권 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단임제, 7년 단임제를 내걸었어요. 나는 장기 네네, 집권 안 한다. 안 7년만 한다. 하고 예, 물러나겠다. 네네. 근데 그럼 7년 하고 물러났는데, 그럼 전두환은 독재가 아니었나? 1인 장기 집권만이 독재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는데, 노태우 정권이 하고 있는 건 독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잘 한번 좀 우리 이종원 씨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건 그래요. 87년 이전까지는 민족, 민주, 민중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민중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이 단체도 민중운동단체 아니잖아. 회국분도. 시민단체지. 시민운동, 시민단체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이기 그러네요. 그래, 괜히 이상하게 또 민중이라고 하면 또 좌익이 뭔가, 빨갱이 뭔가 뭐좀 그래요. 느낌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개념이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은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선거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해요. 시험 봐서 들어가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시민들의 운명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적 올려줬다고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성적 올려주는 거 강사 재량이니까 문제 안 된다고 불기소 처분하고. 이게 무슨 형평성이야. 그죠? 판사 자식들은 법원에서 인턴십 운영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가면 인턴 증명서 소장 찍어주는 거다 합법 정상적인 절차인데, 자기한테 미운털 찍히면은 9개월 동안 15시간 했다고 인턴 증명서 찍어줬다고 해서 징역 8개월 때려버려요.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아무리 정권을 바꾸고 국회의원들을 바꿔봤자, 이 카르텔, 이 관행이 만들어낸 이제 권위들은,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안 부르고 좀 좋게 표현해서 언론들은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트주의가 바로 권위주의예요. 내가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말아라는 권위주의죠.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87년 이후에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진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이런 식의 이제 엘리트주의의 권위, 엘리트들의 권위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그 권위의 행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이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민주주의 실질을 확장하는 과정이든 어떤 개혁의 과정이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건 뭐 폭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이고, 뭐 어떤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 자체가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의미는 이제 국회가 그동안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회피해 왔었어요. 회피해 왔었어요. 네,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특히 검찰 개혁, 이 엘리트주의 개혁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네, 네. 생각을 했었어요. 오죽하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취임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겠어요. 예. 나이 든 검사들의 권위주의,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의 권위주의, 검찰 독선 네, 네. 이런 것들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젊은 검사들한테 기대를 걸고 평검사와 네. 대화자를 마련했던 거거든. 네, 네. 또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으로서의 패기와 열정과 정의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기득권 검찰 세력의 중추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 펴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몇 학번이세요라고 이제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하는 발언들을 했던 거죠. 안 됐어요. 근데 안 되는 게 국회가 일단 과반수, 안정과반수를 갖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 본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 네. 국회의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일반 시민이 무서운가, 유권자가 무서운가, 판사가, 검사가 무서운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터뷰 때는 국민이 무섭다 그러고 선거 때만 선거 때는 선거 몇 달 전부터만 국민이 무서워. 그렇죠. 국민이 무섭고 선거 몇 달 전에만 유권자가 무섭고 평소에는 검사 판사가 무서워요. 당선이 돼도 그렇죠. 샅샅이 뒤지면 네. 선거법 뭐 하나 윤석열이 조국 잡듯이 뒤지면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이번에 봐요. 나경원 학력 선거 홍보물에 허위 기재했는데 네. 나경원이 유죄받은 게 아니고 나경원 비서가 유죄받았어. 보좌관이었다고? 보좌관이 유죄받았어요. 세상에 자기 홍보물을 책임이 어떻게 거기에 넘어가. 네. 남편이 판사고 자기도 판사 출신이고 검사들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대놓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잘 친해놓으면 봐줘. 네. 에이, 어지간하면 이거 뭐, 아, 이거 보좌관이 잘못한 거야. 이거 단순 실수에 봐주고. 밑보이면 아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선거법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지만 네.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선관위원들도 다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고, 판검사 출신이고, 네. 검사도 다 이제 법조인이고, 판사도 다 이런 사람들이야. 사법개혁? 쉽게 말하면 그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밥그릇과 권한을 조금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찍히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 계속해서 네. 사법개혁 내세웠어요. 네. 공수처 설치, 이거 박근혜 씨도 공약이었고 네. 안철수 씨도 공약이었어요. 이딴 소리 하지만. 예. 역대 정권이 다 나왔어요. 네. 이거를 이 엘리트주의자들의 무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못해요. 안 해. 의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겁이 나서 안 했던 거예요. 누가 나서서 검찰개혁하겠다고.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박근혜 정권 때 만약에 검찰개혁을 정말 공약이라고 해서 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개혁주의자는 검찰 법무장관이 될 수가 없었고 되려고 하니까 지금 조국이 저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심각해요. 본인 부인은 감옥에 있고, 그죠? 딸은 스토킹 당하고. 딸은 스토킹 당하면서 어디 이거 입사원서 내는 것까지도 이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저런 일을 저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가 집을 부동산 투기를 했나. 아니면 불법 그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수십억, 뭐 몇억이든 몇천만 원이든 횡령을 했나. 탈세를 했나. 뭘 한 게 없잖아요. 네.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건도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 가지고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죠, 선거 개입이든 아니면 이제 감찰무마든 요거는 아직도 그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네. 뭐 표창장 위조, 인턴 증명서 발급 이런 거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2011년도 뭐 10년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현 정권의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개혁 하려고 해서 저런 거였거든. 네. 그건 이제 170석쯤 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170석을 만들어줬는데 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느냐. 저런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전례가 생겼으니까 이제 엘리트주의 이 법조인들의 엘리트주의, 판검사들의 엘리트주의, 자기들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트주의에 좀 균열은 가기 시작할 거예요. 금이 좀 가기 시작. 그런 점에서 네. 일종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느냐.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요즘 뼈저리게 느낌, 절실하게 느낌. 바뀌지 않아요. 네. 실제로 국민의 의사가 판사와 검사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네. 그 공정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검언 사태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수 국민에게 일깨워준 거죠. 정권 바꿨는데 저거 하나 마음대로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판사 탄핵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 네. 일부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아, 대통령 바꾸자는데 그래 검찰총장 하나 좌우하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 거. 전두환 노태우 뭐 전두환 때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한 번에 그냥 내보냈겠죠. 그렇죠. 박근혜였다면 뒷조사 해가지고 알아서 내보냈겠죠. 실제로 뭐 부인이 어떻다는 둥, 장모가 어떻다는 둥 이런 거 파가지고 이렇게 퍼뜨려 버리면 써줄 수 없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안 하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실질을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시도를 했고 그게 결정이 됐으니까 사법부에도 좀 변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런 걸로 근데 네. 다소 변화의 계기는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뒤끝을 보인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참 기가 막히네.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자성어 세 개로 요약을 했었어요. 권선징악, 네. 억강부약, 공평무사 이렇게 돼야 이제 정의라는 말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친구가 네. 범죄를 가벼운 범죄인데 어쩌다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아 나쁜 놈 이러겠죠. 근데 내 친구야. 그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겠어요? 너 무슨 사정인지 사정을 먼저 물어보고. 어쩌다 그렇게 그런 어쩌다, 실수를 했어. 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범죄인데 그냥 실수를 표현을 해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러네. 친구라면 네네. 일단 실수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 그래도 그러겠죠. 그렇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그게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못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친구라고 그러면서 맨날 친구라고 내 친구가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친구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동조해서 더 앞장서서 비난하는데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명을 안 밝힐게요. 제가 실명을 잘 밝힙니다. 아니야, 제가 실명을 안 밝힌 건 상관없어요. 옛날 얘기야. 옛날 네. 얘기인데 어떤 사람의 친일 경력이 논란이 됐어요. 네. 실제로 친일 경력이 있었고. 네,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한참 후배가 있었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친일 경력은 있어도 잘 아는 후배니까 네, 네. 참 잘해줬어. 집에 다 데려다가 재워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공부한다고 책도 빌려주고 책도 사주고 네네. 정말 이 저 그래서 그 부인은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그랬다고 그 관계를 사람들이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도 돼. 세상 자기가 비난 안 해도 세상이 다 비난해. 근데 거기다 대고 앞장서서 친일파라고 비난을 한 거야. 도와줬던 사람이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아, 친일파 비난해도 싸죠. 네네. 비난받았어. 근데 그 친일파한테 혜택을 받았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였을까? 저는 항상 고민이 돼요. 안 그래도 되거든? 그냥 입 다물고. 자기가 이거를 폭로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폭로할 수 있어. 네네. 그게 더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그 폭로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미 다 드러났단 말이야.
비난의 수위에서 자기가 맨 앞장 서서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 두둔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 사람은 인간적 도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맨 앞에 서서 비난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거든. 사람이란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사는 거야. 네. 똑같은 얘기 일을 해도 네. 어떤 사람한테는 다독여주고 그러지만 잘못 네. 어떤 사람은 비난하게 돼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알면 좀 더 부드럽게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상황 제가 보니까 상황 뻔해. 사표 가지고 왔어. 나 사표 소리 못 하겠다. 사표 소리 못 하는 이유는 네가 탄핵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네. 거절을 해야 하는데 네. 이걸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좀 상대방 뒤 맞춰주면서 얘기를 네. 하고 네. 거절을 하느냐 네. 단칼에 그 무슨 뭐 탄핵당할놈이 무슨 사표야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느냐 네. 이거의 결정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건 법과 정의의 문제는 아니거든. 네. 거기서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는 건 인간성 문제야, 쉽게 말하면. 인간성. 법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표현이 인간성의 네. 문제란 말이야. 똑같은 네. 얘기를 해도 사람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 마주 보고 왜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는 말이 왜냐면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공정도의 문제도 정의의 문제도 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성의 문제라고. 결론은 똑같아. 사표 수리 안 함.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자기 사정 배려해가면서 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녹음해서 폭로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성 문제지. 제 인간성이 글러먹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 당할 만한 사람은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것도 인간성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인간성 문제. 네. 결론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됐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폭로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예컨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간성이 나쁘냐? 임성근 판사의 인간성이 나쁘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인간성 문제니까 네. 자기 인간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법과 정의를 계속 이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헌법 같이 핵심이 정의 다음에 인도 동포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의 인도 동포애. 네. 20세기 초반부터 세계적 가치로 범세계적 가치로 내세워졌던 거거든요. 인도 인간의 도리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 좀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뭐 이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탄핵 대상에 올라갔겠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후배인데 안 돼 이렇게 말 못하는 게 사람이잖아. 돌려서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아, 내가 볼 때는 국회에서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도 네 입장 이해해. 하지만 생각해봐라.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디서 국정농단 판사가 와갖고 내 앞에서 그래 그렇죠. 이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그게 사람 타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또 그걸 녹음해서 이제 그 언론에 제보해놓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남아나겠어요. 사람 사이에 적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겠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종원 대표를 모르고 이러고 살았다면 뭐 무슨 발언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알면 뭐가 들어가냐면 한번 물어봐야지. 이게 정말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아니까. 아니까. 네네.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정말인가? 네네. 그게 사람 관계거든. 그게 그렇죠.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방식을 왜 이제 전혀 모르고 늘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과 정의를 중시하더라도 인간다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간성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거.